엄청난 손흥민 효과. 토트넘 유니폼 6주 동안 4,800개 한국 직판. 최병진 기자. 손흥민 효과는 엄청났다. 토트넘은 지난 1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세비야 FC와의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1-1로 비겼다. 팀 K리그와의 1차전에서 6-3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1승 1무를 거두며 한국 투어를 마무리했다. 이번 방한은 입국부터 화제였다. 한국의 많은 팬들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을 비롯해 해리 케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 등을 보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 엄청난 인파가 토트넘의 입국을 환영했고 본격적인 한국 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토트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투어에 함께했다. 오픈 트레이닝과 사인회 등을 통해 팬들과의 시간을 가졌고 구단 앰버서더인 레들리 킹은 남산, 경복궁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경기에서도 열기는 이어졌다. 티켓은 예매 오픈 20분 만에 매진이 되며 구름 관중을 예고했다. 팀 K리그와의 경기가 펼쳐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6만 4천 명에 달하는 관중이 입장을 했고 수원 종합운동장에는 4만여 명의 발걸음이 있었다. 마케팅 효과도 전해졌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17일 토트넘은 지난 6주 동안 특별 우편 요금을 통해 홈 유니폼 4,800개를 한국으로 직판했다.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됐다라고 밝혔다. 경기 외적으로 손흥민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는 모습이다. STN 스포츠 최병진 기자. 이메일 주소